네, 아이들의 노래가 딱 맞는 계절입니다. 입안 가득 깊어지는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미나리의 향은 봄의 맛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은 푸른 미나리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산과 물과 사람의 인심이 맑아 삼청의 고장이라고 부르죠. 청도는 경상도에서 미나리 향이 진한 지역이랍니다. 아이고, 야, 맑은 청자가 됐구만. 이게 푸른 청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맑은 길이구만요, 이 청도가. 근데요, 제 집사람이 사진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청도 소싸움, 이게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아마 여러 식당에서 이 미나리 먹을 모양이에요. 나보고 언제 거기 가면 미나리 꼭 좀 먹어보라고. 근데 청도 미나리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어떻게든지 미나리의 참맛을 깨닫고 가겠습니다. 함께 오셨으면 좋으실 텐데 못하면 유감을 합니다. 청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소싸움입니다. 한해 경기가 시작되는 3월 주말이면 봄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경기장은 아주 북새통입니다. 소싸움은 무리지어 있던 소들이 힘겨루는 걸 보고 자신의 소를 응원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뒷걸음을 치면 이게 지는 거지요. 청도는 인근 지역에선 가장 큰 우시장이 있을 정도로 소가 많답니다. 소싸움이 청도의 오래된 볼거리라면 미나리는 새롭게 떠오른 명물입니다. 이야, 이게 전부 미나리 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해발 약 900m의 화악산과 남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미나리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길게 늘어선 이 많은 하우스에서 미나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소싸움을 보던 사람들이 전부 이곳으로 오는 걸까요? 복잡한 길만 보면요, 도심이 따로 오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청도읍의 남서쪽 4개 마을에서 집중 생산되고 있는데요. 지역 이름을 따서 한제 미나리라고도 하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디? 부산. 뭘 타고 오셨습니까? 승용차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좀 몰고. 아니, 한 차에 여러 명 꽉 찡겨갖고 왔어요. 꽉 찡겨다며 못 알아듣는데. 순전히 삼겹살에 미나리 잡수러. 예. 삼겹살에 미나리를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